오늘의 컨텐츠가 무엇이냐? 못생긴 차를 모아볼 거야. 자, 이때 남부 사람들이 써가야지. 이거 얘네들이 좀 이제 맛이 갔긴 했어요. 이런 애들 얘도 진짜 못생겼거든요. 어? 이거 얘도 못생겼어. 제가 고르는 차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얼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브 클릭 좀 이제 개조를 하고 갈게요. 이 차가 어떻게 악마처럼 변한지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도색을 바꿔야 해. 라이트 그레이 티안나게 살짝 깨주고 한 이 정도 해주면은 완벽해요. 오마이갓, 정말로 끔찍하구만.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무섭잖아요. 여기다가 트롤 부금 틀면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이고 얘들아, 오늘은 또 뭔 사고를 치고 왔니? 어? 이놈들, 어? 내가 너일 때면 못 살아. 아유 정말. 어? 자, 먼저 첫 번째 차량 이거죠. 오 마이 갓, 보자마자 처음부터 강적이 등장했어요. 앞에 엔진이 통째로 드러나 있고요, 전부 다 녹슬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자동차가 아니에요. 진짜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 뒤쪽에 쓰레기가 얹혀 있습니다. 쓰레기가 쓰레기를 싣고 가는 모습. 이름은 렌 로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술 점수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 제 차죠. 외국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 후드 보시면은 살짝 불쾌하게 생겼어요. 다음 차랑 이거는 너무 귀여워. 얘는 너무 귀여워서 탈락. 다음에 전이 나왔죠. 심지어 그것도 전이 2 버전. 세차도 안 해가지고 앞에 먼지 껴있고 라이트 깨졌어요. 이거 봐. 이렇게 그치? 어? 에이 필요없어 이거. 브리키에드 6x6. 얘는 근데 솔직히 못생기진 않았는데 이제 얼굴 사이즈가 너무 크다. 어? 규격 외에 얼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나가사키 아울로 오프로드 차량인데 디자인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성능에만 집중한 모습. 뭔가 그 이게 눈이고 얘가 입인 거야. 그리고 팬텀 에이지, 얘는 못생겼다기보다는 무섭게 생겼어요. 얘가 시속 80km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정강이를 찍는다 생각하세요. 다음 차량 얘도 아니 합격. 스피어 타이어가 왜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뭔가 장수풍뎅이 같은 이런 모습. 근데 언뜻 보면은 이쁘긴 이쁩니다. 바피드 퓨처 쇼크 슬램밴 꿈에서 나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합격. 다음 차랑 뭐야 이거, 포르쉐를 가지고 왔어? 못생긴 차 대회 포르쉐를 가져왔어요? 아, 얼굴 몰아주겠다고요? 아, 인정. 알겠습니다. 원본에 비교하면은 못생겼다고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복장이랑 컨셉이랑 이게 완전 한 세트인데 이분이? 이거는 근데 못생긴 게 아니라 멋있어요 이분. 그리고 옆에 체브렉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밑에 이거 심지어 종이 박스입니다. 여기도 종이 박스 붙여주고 뒤쪽에 스포일러 있죠? 이거 달리면 떨어져요.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여기. 그리고 다음 차랑 이거 봤던 건데 얘도 인정. 슈퍼카인데 여기 밑에 프론트 그릴이 너무 과해요. 이것도 살짝 아쉽다. 쉐발 마샬 녹색과 빨간색이 좋아. 크리스마스나 선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차량 와 진짜 못생겼다. 이거 도마뱀 같다. 어쩜 이렇게 차가 못생길 수가 있지? Hey, Tony and me. What is going on here? D클래스 토네이도 커스텀. 아주 귀여워요. 이거는 뭐지? 원래 이쁜 차인데 그냥 범퍼를 일부러 뜨는 거 아닌가? 베이빅토 LM87 원래 이쁜 차잖아. 아니 원빈이 자기 얼굴 반 가린다고 어? 그게 못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차 문빈 커스텀. 문빈은 잘생겼는데 얘는 그냥 못생긴 사람들을 더 못생기게 만들어주는 버프 역할입니다. 사토바이, 그러니까 사륜 마이크인데 이 라인이 살짝 삼각 팬티 같은 그런 느낌?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얘가 슬프겠죠? 딩카 미안해. 이거 장난인 거 알지? 너 굉장히 충분히 멋있어. 너 정말로 멋있어. 그리고 다음 차 테즈렉트. 성능은 정말 좋았는데 디자인이 이제 막 환한 두꺼비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얘도 확실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얘가 힘이 제일 세니까 얘한테 뭐라 못하는 거지 얘 사실 못생겼어요. 원래 랠리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많이 달긴 하는데 얘는 진짜 외계인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차 아 왜 이렇게 불쌍해. 뭐야. 아 캐런 딜렛한테 지금 자기 입이 떨어졌는데 너 불쌍해. 이 사람 주인 누구야? 어? 밥 좀 먹이고 어? 어떻게 좀 하라고 이 사람. 어? 이 중에서 가장 못생긴 차량 그것이 무엇인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말씀해주세요. 쭉 넘어갑니다. 쭉. 거미친구 탐켄치 딜렛한테. 자 정답 여러분들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23명 중에서 가장 못생긴 차량 여기는 캐런 딜레탄테가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축하의 의미로 딜레탄테에다가 점착폭탄을 하나씩 다 드릴게요. 정말로 축하합니다. 자 이 점착폭탄은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스타트. 아 타이어가 없어.
타이어가 없어. 오마이갓. 보시면은 못생긴 차들이 정말로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위권인데 제 뒤에도 다른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하늘 날고 있는데 저 뭐야? 누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그나 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멀리에 전투기 왜 떨어진 거야 저거 뭐야? 저 같은 경우는 20등. 여기 룩스루가 왜 있죠 여기 근데? 미션 클리어. 같이 냄새야 얼마입니다. 미션 드립니다. 차 타고 정면 충돌해서 앞유리 창 깨면서 나오기 헌팅. 차 타고 창문 깨고 나오기. 준비하시고 가자. 진짜 완전 세게 박아야 돼. 세게. 진짜 완전 세게. 100km 이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버텨라. 여기서 역주행 스타트 가자. 여기서 역주행 스타트 가자. 여기다가 케첩까지 발랐잖아. 이거는 미션 성공 아닙니까?